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이면 안구건조증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증상 완화를 위해 인공눈물 사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 잘못 사용하면 안구건조증을 더 심하게 만들 뿐 아니라 눈 건강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인공눈물 사용법, 정진규 개건의학전문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가을철을 맞아 안구가 건조해지며 인공눈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눈물 가격 인상 소식까지 전해지며 사재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고 나서 이제 눈의 피로를 풀어줄 때 인공눈물 자주 넣게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격 인상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리 좀 인공눈물을 좀 더 구비를 해둘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공눈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오남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이 뻑뻑해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인공눈물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건조증을 악화하고 안구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일회용 인공눈물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6회 이상 사용하는 것은 눈물 속에 존재하는 유익한 효소나 성분의 해석을 처리할 수 있고 이는 안구 표면을 손상시키고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 개봉한 인공눈물은 1개월 이내로 일회용 인공눈물의 경우 개봉 후 하루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공눈물 입구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오염된 손과 접촉해 인공눈물이 오염되면 각종 눈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맞지 않은 인공눈물을 쓰거나 올바르게 자만하지 않을 경우 충혈이 심해지거나 피부염, 결막염 등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이 건조할 때 매번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대신 온찜질과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눈 위에 5분가량 올려두거나 손가락으로 눈 주위 근육을 자극해주면 피로도 풀리고 혈액순환을 도와 증상이 완화됩니다.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로 맞추고 히터와 같은 난방기기는 직접 쐬는 것을 피하는 것이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쟁입니다.